먼저 오늘 배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원, 투. 자, 이 동작을 배울 건데요. 이 회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에 손, 다리 구부리시고요. 자, 회전을 위해서, 자,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줍니다. 자, 발꿈치를 들었을 때, 꿈치를 들었을 때, 몸이 앞쪽으로 체중이 쏠리지 않게 가운데 잘 맞춰주시고요. 자, 먼저 원투 1단계 1번 하나 둘셋. 자, 정확히 중심 잡아주시고 회전만 하겠습니다. 투발 뒤꿈치 무릎 허리몸통 어깨 회전. 자, 1시를 보고 있던 몸의 방향이 회전을 하면서 11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스톱. 자, 중심 하세요. 자, 중심 잡아주시고 자, 발 뒤꿈치 한번 쳐다보시고 투 원위치. 자, 가도 올려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끝마디로 입술 끝에 붙이고 팔꿈치를 공통이 밀착시킵니다. 자,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생각을 다 하고 나서 거울에 보이는 자신의 코를 향해서 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스톱! 스톱! 아, 뭔지 아시면 안 돼요. 자, 생각하시고 투! 자, 제자리에서 회전만 하세요. 앞으로 체중 실리면 안 됩니다. 자, 거울에 보이는 자, 코를 향해서 일정권, 이정권으로 타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리치. 자, 이번에는 뒷손을 내리고 앞손을 올리겠습니다. 자, 뒷손은 허리 잡으시고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투가 나갈 때 앞손의 위치. 자, 보기만 하세요. 투! 자, 이번에는 이제 상대가 투를 치면 상대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옆턱으로, 네, 바늘을 당겨줍니다. 다시 원위치. 제자리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가드. 제가 당겨주시고. 원위치. 그 다음 단계 가도 올리시고요. 동작을 합쳐보겠습니다. 제자리 세번 시작. 하나, 둘, 셋, 투. 다시 원위치. 제자리 세번 시작. 하나, 둘, 셋, 투. 오케이, 좋습니다. 모든 기본기를 배울 때는 펀치 동작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스텝 동작을 먼저 배웁니다. 자, 이제 원투 동작의 발 동작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동작의 발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원! 자, 보셨죠? 원. 발 내리고 보셨죠? 이렇게 허리를 회전하는 동작에서는 발을 살짝만 내립니다. 지금 상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을 살짝 내밀어주고 회전을, 네, 투!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원. 자, 원할 때, 원, 잽처럼 원, 체중 실리면 안 돼요. 자, 잽은, 하, 잽. 잽하면 체중 앞으로 실어 넣는데, 원투는 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원, 투! 해버리면 앞으로, 자, 넘어집니다. 중심 앞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자, 잽하고 원하고는 달라요. 잽하고 원하고 다릅니다. 하나, 둘, 잽. 하나, 둘, 잽. 하나, 둘, 원. 발만 내밀고, 제자리에서 투. 오케이. 자,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잽. 하나, 둘, 원, 투. 시작. 하나, 둘, 잽. 하나, 둘, 잽. 하나, 둘, 원, 투. 네, 좋습니다. 가도 올리시고요.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펀치 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원에 멈출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스톱! 자, 투! 나 바로.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원, 투! 자, 바로.